그 죄책감이 덜 하거든요. 어머님, 감사합니다. 밥과 술로 한껏 흥이 올랐다.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노래 아니겠는가. 얼마 전부터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아내를 종용해서 무대에 앉혔다. 그런데 감상자들의 표정이 그야말로 제각각이다.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난감하다 못해 먼산 바라보기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. 해금을 배운 지 이제 2주. 마지막 연주곡 하나는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었다. 아까 못보다 못하다.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져. 아이고 훌륭해요. 그래도 오늘의 스타는 아내다. 보는 사람도 손에서 땀이다. 이 정도 명동에 보는 사람도 땀이다. 주말의 즐거움을 뒤로한 채 주중의 일상이 또 시작됐다. 이한수 씨는 이 시간을 청소 명상이라고 부른다. 단지 일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배견할 재간이 없다. 만약에 2층이 3층이었다면 저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. 다행히 2층이니까 다행이지 3층까지 오르내리는 노동이 이렇게 계속됐다면 아마 저는 이미 지쳐버렸을 거예요. 하지만 매일매일 만실이 되어서 늘 청소를 해도 좋겠다는 욕심이 앞서지 않을까. 이 집 짓느라고 은행에 빚진 거액을 생각하면 말이다. 만약에 그걸 원금을 제가 상환해야겠다는 욕심을 계속 낸다면 아마 그런 무리를 해야겠죠. 그런데 저는 원금을 제대에 다 상환을 마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아예 버렸어요. 버리니까 제가 저는 배고픈 수준 정도만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.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수용하고 뭐 이런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 사람을 친교를 맺은 시간이 허락되는 정도의 시간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. 저한테는.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청소기는 빠르게 돌고 있다. 큰딸 나리는 연극배우다. 딸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 모처럼 이한수 씨 부부가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. 현재 큰딸은 두 편의 연극에 동시 출연을 하고 있어서 얼굴 한번 보기가 나란님만큼 어렵다. 언니, 또 아프게 하려고 그러지 마. 또 아프게 하려고 그래요. 엄마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. 괜찮아. 나리는 아역 탤런트 출신이다.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년간 브라운관을 휩쓸었었다. 분장으로도 채 가리지 못한 그 시절 얼굴은 젖살까지 그대로다. 혹시라도 어릴 적 인기와 찬사를 못 잊을까봐 성장 과정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굳건히 배우로서의 삶을 선택해준 딸이 참 고맙다. 나리가 대사 틀릴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눈을 바로 뜨고 처음에 한 5분간은 못 보겠어요. 항상 눈을 제대로 못 보겠고 그냥 틀릴까 봐 불안하고 항상 걱정되고 그래요. 지금도 마찬가지인가. 막내 아들 영대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떠날 때 보고 못 봤으니 벌써 넉 달 만에 해우다. 딸은 두 편의 연극을 올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. 그래, 아내, 딸이 너 연극을 통해서 내가 또 인생 한 편 배웠다. 그래, 고생했다. 또 아빠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되게 활기 있어주신 것 같고 훨씬 그리고 또 아빠도 굉장히 뭐랄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하시면서 많이 스스로도 좀
왜 아빠 얘기한테 울먹이세요? 모르겠어요. 응? 내가 보고 싶다고. 아, 아빠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? 네. 되게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친구 같으세요. 그런 거 되게 뭐랄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진짜 아빠 할 말이 되게 다 맞아요. 엄마 하는 말도. 배고픈 연극판에서 꿈 하나 기대어 버티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의 보금문트에 아버지 눈시울이 젖는다. 이 작은 극장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이 공연이 결코 돈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그것에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밤낮 새벽 4시에 들어오고 그런다는 것을 엄마한테 듣거든요. 연습하고 또 그러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딸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연극을 딸을 이렇게 대면할 때마다 극장에서 저는 제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이 극장에서 배우는구나 싶어서 제가 딸이 가난해지는 것 이런 데에 대해서 속으로는 사실 전혀 개의치 않아요. 어쩜 그렇게 가족 하나하나가 다 섬처럼 존재하는지. 큰딸은 직업 배우로, 또 부모는 파주와